여기 어디 가요? 오빠 유치원. 오빠 유치원 가죠? 네. 오늘 오빠 유치원에서 뭐 해요? 바베큐 파티 하죠? 네. 별빛 추억 만들기 하죠? 네. 우리 오빠 만나러 가요? 네. 출발! 출발! 아, 너무 예쁘다. 소율아, 저기 보여? 네. 노을이 보여요? 네. 예쁘죠? 네. 예뻐라. 야. 너무 예쁘다. 실제로 보면 더 예뻐. 진짜 봐봐요. 너무 예쁘다. 동그란도 있어요. 해요. 해 엄청 크다 오늘. 우와. 지금 우리 원희의 유치원에 가고 있어요. 원래 원희가 다니는 유치원은 자연 유치원인데 졸업하기 전에 캠핑도 하고 1박 2일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코로나 관계로 잠은 못 자고 오늘 파자마 파티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지금 자연 유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인다. 자연 유치원. 자연 유치원은 저기 뒤에 산세숲도 있어서 일찍 왔나? 아이들이 자기가 어디서 뭘 찍어? 일찍 왔네. 일찍 오면 좋지 뭐. 아이들이 뒤에 숲 체험도 하고요. 되게 좋아요. 저기 엄청 엄청 넓어서 뛰어놀기도 좋고 저기 밭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예. 오빠 유치원 나왔다. 가자. 가자. 오빠 찾으러 가자. 차 온다. 얘라. 아빠 손잡아요. 엄마 손잡아요. 아, 뭐지? 가자. 안녕하세요. 여기서 적어야 되나 보다. 안녕하세요. 아, 가셔도 돼요. 아버님 들어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와, 여기 별빛도 너무 예. 지원이 오빠 위에서 엄청 멋있었는데. 유리 민들레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잖아. 내 생은 벌써 내 차. 민들레 내차됐어요. 선생님이 오빠 내려서 주로 못 가서 그치? 반가워. 이렇게 많이 컸어요. 네. 아이 좋아. 들어가서. 저기 더 차일 거 같은데. 아, 여기. 6시 반에 나온다고? 아, 여기서 불 피우고 계셔, 선생님들.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아, 그렇게 하신다고? 잠깐 자연 유치원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예뻐요. 자연 유치원 예쁘죠? 여기 자연 유치원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고 너무 잘 돼 있어요. 코로나 아니면 캠핑하고 좋은데. 주원이한테 물어보고 주원이 하고 싶은 데 가자. 그래. 주원이 그거 하면 안 돼. 그래. 우와 하고 있어? 저기 여기 뒤로 가면 산세숲이 나와요. 여기는 나무랑 돌이랑 놀자. 나무 갖고 놀고 돌 갖고 놀고 하는 곳. 옛날에 우리 산세숲 가고 뒤에 산세숲도 있고 나무 놀이터 이렇게 돼 있고. 와, 너무
여기 길 따라 올라가면 산색 숲이 나온답니다. 지금은 깜깜하니까 그냥 돌아갈게요. 가자. 여기 감도 열려 있다. 주렁주렁. 우리는 유리 때문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죠. 길 다 산이에요. 저기 산 안에 가면 줄로 놀이터를 다 만들어 놓고 숲속 체험도 하고 거의 자연 유치원은 매일매일 숲 체험을 하고 바깥 놀이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해 줄 수밖에 없답니다. 닭이야? 꼬꼬닭이야? 토끼도 있다. 다 위에 가 있어. 위에 올라가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요즘 유치원도 거의 뭐, 그, 가수 체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멀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근데 자연 유치원은 바로 뒤에서, 앞에서 그런 체험들을 다 할 수 있답니다.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감자 캐고, 배추 모종 심고, 무 심고, 또 다 걷어서 김장도 하고 자기들이 김장한 김치를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 유라! 손에 든 게 뭐예요? 엄마 웃지마! 아니 손에 들고 있는 거. 소율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나뭇잎! 응, 은행잎이죠? 소율이 오늘 은행나무 길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그쵸? 그냥 타고 싶어요? 응? 괜찮아요? 네. 은행잎 꽃다발이 너무 예뻐요. 민준이야. 앞으로 또 지원이. 네, 원아. 민지 갈게. 원이 만났다. 신조원 가족 스티커를 다 붙여줄게요. 어, 원이는 벌써 붙였어. 원인의 그 고우리 선생님이 출산하시고 지금 휴가 중이신데 오늘 별빛 추억 만들기 하신다고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너무 반가워하네요. 근데 제가 소율이 엄마 키워봤지. 오늘은 자연 유치원에 왔어요. 파자마 패션쇼. 패션쇼 잘했어요? 네! 파자마 패션쇼 어떻게 했어요? 총도 쏘고. 어, 총도 쐈어? 참. 어. 아까 만났는데 또 반가운가 봐. 찬이가 원래 더 컸었는데. 인사하느라 바빠요? 아까 봤는데 또 인사해요? 그래도 반가워요? 아빠 여기 조이현이.
그럼 언니 유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어디 있을까? 여기 나이도 갖고 여기다 여기.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어디 어디? 되게 빨간 거하고 머리 핀 반짝반짝 머리 핀 있네. 좋네. 동생 잘 챙기네. 뭐 또 발견했나 보다. 뭐야? 안 줄 거야? 하나 줘야지. 나야지 장구 찐다. 아니 뭐야 이거만 한 거야? 림보야? 현아. 어, 매시멜로 먹었어요? 아, 네. 시멜로 먹었어요. 그래요? 맛있었어요? 네. 소율이 마스크 해야지. 마스크 해야지. 해주세요. 어, 아빠가 해줬네. 소율이 재밌어요? 네. 오빠 잘 따라다녀. 조심 해야 돼. 네. 오빠 어디 있어? 미끄럼틀 안에 있나 봐. 그렇죠. 가게 조심해. 안 다치게 조심해. 자기야. 주원이보다 자기가 더 불안해. 우리 모래 노래예요. 이제 추워. 이제 가야 돼. 우리도 이제 가야 되겠다. 경기 걸려. 주원이. 주원이 아까. 근데 끝날 시간 다 됐어. 근데 가방 가지고 가자. 아, 30분 다 됐잖아. 30분에 다 끝나기로 했어. 선생님도. 약속된 시간이야. 그건 하고 있어도 돼, 워낙. 지나가 30분.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우리 주원이 아쉬운가 봐. 어, 가서 가져와. 어? 저기도 문이 저기 있네. 문이 있어. 어, 뭐야. 아빠, 엄마 거기 문이 있는데. 재원아, 가방 챙겨와.